자, 이번 시간은 이제 202페이지죠. 이 여과 현상에 대해서. 이 여과 현상에 대해서는요. 이게 개념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요 개념에 대한 것도 시험에서 인용을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주택에 대한 어떤 이제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예, 설명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론이죠. 이걸 주택의 질적인 변화라는 것을요. 기존에 주택 저량이 제공하는 예, 주택 서비스의 질이 변할 때, 예, 요게 변할 때도 여과는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별표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용어를 구별해야 되는데, 자, 이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상향 여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향 여과. 이거는 이 오지선다를 낼때 지문 하나로는 반드시 들어오는 과정이죠. 다만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될 때는 재개발 등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전환이 될 때는 비어있는 공가를 통해서 예, 이게 주거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용어상에서 공가라는 것도 여과를 구성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경우죠. 예. 자, 그랬었을 때, 이 안에서 우리가 이 하향 여과 과정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까지도 정리는 해주셔야 돼요. 그죠? 주택시장에서 이 하향 여과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을 때, 일단 이 저가 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수준이 개선이 된다는 거. 그죠? 요거 두 가지 중에서 얘가 시험에서 답으로 한번 유도된 적이 있어요. 틀린 답으로. 공급이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틀리게 준 적이 있으니까,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202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는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택 공급량의 증가에도 기여하게 돼 있다. 그리고 주거 수준도 개선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을 놓고 여과가 진행이 되는 과정을 이제 기본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여과만 가지고는 이 여과가 진행이 되는 하향 여과 과정에 단계와 장기에 대한 변화를 지문에 넣지 않게 되면 요것만 가지고 오지선다를 구성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옆 페이지에 보면 203페이지에 주거분리와 여과작용이라고 등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를 할 때는 주거분리와 여과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고 출제하니까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거분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죠. 주거분리라는 거는 도시화 또는 산업화 등의 과정에 의해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주거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주거분리라는 것은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근린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어요. 원문은 이제 네이버후드 에어리어인데 번역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 다 발생할 수 있을 때, 이것도 시험에서 한두번 인용한 거예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발생해도 근린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 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과작용에 의한 주거분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 두실 거는, 자, 우리가 기본 이론할 때 이렇게 해 드린 거죠.
여기가 경계 지역이고, 예, 여기가 고소득층에, 여기가 저소득층의 주거 지역일 때, 경계는 도로나 담장 이렇게까지 해서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인데,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하고 저소득층 주거 지역 중에서 저소득층의 주거가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에 경계가 있는 애들은, 얘들은 대부분 할증돼서 거래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길 하나를 건너게 되면 마트나 영화관이나 공원 같은 이런 이제 편익시설이 여기에 잘 갖춰져 있으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할증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 얘기는 여기는 주택 개량 비용을 투입했을 때 개량 후에 가치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고소득층들은 상대적으로 저가인 주택을 매입해서 이 수선을 하게 되면 가치가 높은 주택으로 바뀌면서 예,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침입해 들어가는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경계에 있는 고가 주택은요, 얘네들은 경계에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거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고가 주택은 할인돼서 거래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고가 주택은 이 조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음도나 이런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가격이 싸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요거를 여기 있는 저소득층들이 인수하고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침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침입에 의한 하향 여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안으로 경계가 확산이 되면은 어느 시점에선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계승 또는 천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예,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언급이 될 때 여과라는 것이 출제가 되면 여과의 개념도 물어보고 여과의 효과도 물어보고 주거분리와 여과작용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까지 묶어서 물어보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3페이지 맨 상단에 예제가 있을 때 예제의 제목이 이거잖아요. 여과과정 이론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예 틀린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묶어서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1번에 상향여과는 상위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이거는 하향여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 등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 하단에 있는 불량주택의 문제는 원인은 소득이 낮아서 발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시장에 있는 저가주택도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고 전세 월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시장을 통해서 정상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 것인데 소득이 낮아서 주택 관리가 소홀해졌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그러면 이 불량주택 문제를 해소해 주는 방법은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뭐를 높여주면 된다. 소득을 높여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뒷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래 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삼아야 될 것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단기와 장기 효과에 대한 부분은 인용이 좀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근래는 법령의 기초에서 출제가 이루어지는 케이스죠. 다만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결국 정부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케이스죠. 그러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를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거는 205페이지에 가면 법령상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법령의 기초에서 보시면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있죠. 예, 여기 주택을 보시게 되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예, 그 다음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이런 종류로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영구임대가 있고요. 국민임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행복주택이 있었을 때 올해 1월달서부터는 얘네를 묶어가지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명칭을 써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예, 거기 보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서민, 젊은층 및 장애인, 국가유용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예,
지원해 주는 게 요건데, 여기에 관련된 애들이 다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연구임대는 50년, 국민임대 3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상에서는 연구임대하고 행복주택하고 제목만 바꿔서 한번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장기 전세라고 돼 있어요. 장기 전세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이거를 한번 30년이라고 해서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게 작년에 시험에 언급이 됐을 때는요, 요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이제 법령상에서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자, 둘 다 기간은 10년이에요. 둘 다. 그런데 이제 작년 문제는 공공주택특별법상에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그랬어요. 답을 예를 준 거예요. 공공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용어 정도만 이제 구별을 해 주시는 게 요즘에 트렌드가 되니까. 그래서 둘 다 기간은 예, 10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205페이지 하단에 가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거기 보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지문이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니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용어들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 선분양과 후분양에 관한 거는 실전에서는 한 번 정도 인용이 됐어요. 제목만 바꿔서. 아, 그러면 이 선분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가 공급자 위주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주택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보존해 줄 목적으로 허용한 게 선분양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선분양이라는 것은요, 공급자 위주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 있죠? 이거를 누구에게? 주택 매수자 있죠? 우리가 수분양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주택 매수자에게서 이 자금을 조달을 받는 방법이죠. 그러면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완성된 주택을 보지도 않고 샘플만 보고 많은 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면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부실 시공이라든가 아니면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주택 매수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주택도시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선분양 제도라고 그러면, 후분양 제도는 요거는 수요자 위주의 제도죠. 요거는 완성된 주택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주택의 품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의 시비는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주택 건설 자금은 이거는 시공사 등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란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 건설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우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완성된 주택을 갖고 거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금융제도가 개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는 쪽이나 아니면 주택을 매수하는 쪽이나 주택 소비금융이나 주택 개발금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있었을 때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 그래서 큰 틀에 대한 내용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옆에 207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조세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조세 부분이요, 지난 5년 동안에 물어본 게 조세 분류만 물어봤어요. 그 일단은 얘는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세 분류라고 돼 있죠. 예, 거기다가 별표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세 분류 관계를 보면 취득, 그 다음에 보유, 예,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제 양도했을 때,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세하고, 예, 그 다음에 지방세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봤을 때요. 처음에 이 보유세가 중심으로 출제를 했던 거예요. 보유세.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보유세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예, 국세 중에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가 재산세가 되겠죠. 예,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이제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취득 관련 부분에서는 요거 있죠.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취득 관련 국세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예, 지방세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예, 이런 큰 틀에서 중요한 거를 기준으로는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 내가 구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조세 분류는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별표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조세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자원배분도 유도할 수 있고 소득재분배 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세 귀착의 문제는 정부가 조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간에 이 조세 부담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조세 귀착의 문제를 보셨을 때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을 때 누가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느냐. 그거는 207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밑줄 치시는 거죠.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느냐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 틀려지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조세 부담의 크기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것만 우리가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자, 탄소 비대라고 기억하시나요? 자, 수요나 공급이나 탄력적일 때 조세 부담이 적고요. 비탄력적일 때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시험 지문상에서 나왔을 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탄력적이면 그 얘기는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요자 부담이 적고 공급자 부담이 많아지겠죠. 예,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프를 기준해서 우리가 그려서 다 확인을 해드린 건데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방귀착이에요. 한쪽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한쪽에서 모두 부담을 해야 될 때 일방귀착의 문제죠. 이때는 완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 그 다음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부담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앞에하고 뒤가 같아요. 이게. 근데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앞에하고 뒤가 틀리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 틀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예요. 그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자, 이 상태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시장 가격이 1,000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여기서 만약에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러면 공급자는 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에게 전가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을 가격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고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 되거든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급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 양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과 전이나 부과 후나 가격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생산자는 1,000원 받고 팔아서 자기가 세금을 다 부담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근데 요거를 시험상에서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그러면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의 부호가 0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죠? 조세가 부과가 되면 전액 누가 부담하겠어요? 토지 소유자가.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점은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을 때 공급자를 명시를 할 때 이거를 토지 소유자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 뭐 매도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는 임대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수요자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토지 수요자, 예. 그 다음에 뭐 매수인, 임차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표현해야 되는 것만 구별만 하시게 되면 예, 무리 없이 우리는 여기서 문장이 나오면은 답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이제 조세부가의 여러 효과 중에서는 예, 209페이지에 있는 양도소득세 동결 효과에 대해서 예, 그건 용어상에서 별표 하나 해두시는 거죠. 이것도 여러 번 이제 활용을 했던 거니까 양도세 동결 효과라는 건요. 정부가 양도세를 갖다가 중과세를 하게 되면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양도세 동결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양도세 중과의 동결 효과에서 지문 3번을 보시면 동결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예, 그거 밑줄 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조세 부과에 따른 이제 자원 배분 효과라고 되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설명해 드린 거지만, 조세를 부과할 때, 어쨌든 간에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예, 그런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헨리 조지 같은 학자는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토지세만 조세를 부과해도 예, 우리가 재정 수입을 충당할 수 있다라는 토지 단일세론이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까지만 예,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209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가면은 지문 4번이 있어요. 조세를 부과할 때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면 과세 당국으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 돼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토지 사용 대가인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으로 헨리 조지는 다른 종류의 세금을 모두 없애고 토지에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 없이 정부 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라는 토지 단일세론을 주장했다. 이게 헨리 조지의 논리예요. 그래서 예, 그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한 부분에 우리가 예, 정책 편에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예, 투자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232페이지에 자,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론은요. 기본적으로 한 6문항 정도는 이제 꾸준히 출제가 되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4문제가 나온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케이스고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단원은 부동산 투자론하고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 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투자론의 기초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게 돼 있는데 예, 거기 보시면 투자란 현재 확실한 소비와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치를 했거나 아니면 적금을 불입했다는 얘기는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대가로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 거죠. 그럼 은행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뭐를 주냐면 이자율을 주죠. 근데 이 이자율이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대가를 이제 제시하는 거죠.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대가로. 그런데 부동산 투자론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투자자라는 거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예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했을 때 투자 자산을 통해서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은행에 돈을 맡길 때처럼 안전하게 내가 들어간 돈을 다시 회수하거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투자한 만큼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투자를 할 때 위험에 대한 부담을 안고 투자하게 되면 위험에 대한 대가까지도 당연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단순히 시간에 대한 대가뿐만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대가도
고려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가 충족이 됐을 때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 투자에 관련된 위험과 수익에 대한 것을 정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투자의 장단점이라고 돼 있는데 실상은 여기에서는 뭐 근래 장단점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요. 아, 투자의 장점이 부동산 투자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점이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재에서는 장단점이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장점에 가서 보시면 일단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적금을 불입하게 되면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손해죠. 적금 이자가 대출 이자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 연간 이자가 만약에 한 2천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했더니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한 게 1억이 돼요. 그럼 이자의 부담보다는 부동산 가치 상승을 통한 차익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나는 대출을 받아서 적은 돈을 투자해서 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지렛대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플레가 발생할 때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런 게 이제 부동산 투자의 특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절세 효과도 거둘 수가 있어요. 장기 보유에 따른 예, 세액 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고가품이다 보니까 여기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게 되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분도 경비로 인정을 해주니까 예, 그렇지만 시험상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렛대 효과를 더 중시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라고 나온 거는 그거는 위험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의 단점 중에 하나가 낮은 환금성. 부동산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소유자가 노력을 해야지만 임대 수익 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정해진 날이 되면 이자가 들어오지만 나는 임차자 관리나 임대 시설물 관리를 해야 임대 수익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언급이 되고요. 부동산 자체가 이제 시장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투자자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도 단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렛대 효과라고 거기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지렛대 효과는 별표 하나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지렛대 효과 안에서 이제 기억하실 내용만 조금 이제 정리하면 되겠는데. 결국 이 지렛대를 삼는 거는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전세를 끼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당이라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투자함으로써 내 돈만 갖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을 우리가 얻게 하는 것이 지렛대 효과의 논리고요. 지렛대 효과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정의 지렛대 효과가 있고요. 예, 부의 지렛대 효과가 있을 때 이걸 구별하는 기준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총자본 수익률 있죠. 총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이라고 그랬어요. 얘보다 크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오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커지면서 그런데 총 자본 수익률에 비해서 그렇죠? 저당 수익률이 더 커지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작아지죠. 그래서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지렛대 효과의 크기는 요 두 개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정의 지렛대 효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저당 수익률, 대출 이자율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거 예,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34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 나와 있죠.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는요. 요거는 돈을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중립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알아두실 거는 자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대출을 받으면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금융위험의 부담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융자를 안 받으면 지렛대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금융위험도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예,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지렛대효과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요령상에서 235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예제가 있어요. 그죠? 임대주택 총투자액이 주어져 있죠. 예, 1억 원이란 얘기죠. 예,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차입금이 6천이고요. 자기자본이 4천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을 물어봤을 때 일단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돼 있죠. 자기자본 수익률은요. 자기자본 즉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의 크기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요 지분 수익은 순영업소득에서 뭐만 빼면 되냐면요. 이자만 빼면 돼요. 우리가 돈을 빌리면은 원래는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렛대효과의 조건은 만기 상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1년의 대출 기간 동안에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자만 공제해 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의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여기다가는 1년간의 순영업소득하고 1년 동안의 가치상승까지 같이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단순 대입이에요. 거기도 뭐라고 해놨냐면 자 지분 투자액은 4천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년간의 순영업소득이 800인데 1년간의 임대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2%인데 1억에 2%면 200이에요. 그럼 800하고 200을 더하면은 여기 나온 순영업소득이 얼마겠어요? 1000만 원이란 얘기죠. 근데 6000만 원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이자율을 몇 프로로 빌렸냐면 8%로 빌렸어요. 그죠? 그러면 6000에 8%면은 6848이니까 480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1000에서 480 빼면은 520 나와요. 그죠? 4000분의 520을 계산하면은 13% 나온다고요. 그죠? 4000에 10%면 400이고 430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입이 바로바로 될 수 있냐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렛대효과를 계산하는 것도 저희가 추천하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가 돼요. 조건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1분 안에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추가로 다시 한번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얘는 아 내가 해볼 수는 있는 애구나 라는 정도를 이제 마지막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렛대효과에 대한 이런 부분을 예,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투자의 기초 개념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239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위험과 수익이라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투자자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고려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위험과 수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